제가 그 전에 이제 여기 과학과 수녀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육원 공부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좀 책 소개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그 이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 번역을 하고 나니까 수녀님들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셔서 여러분들도 뵙게 됐습니다. 오면서 그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했는데 오면서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 오실까 그 아마 이 책을 다 읽으셨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죠? 네. 아 읽을 예정이신가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사실 그 한국교회에 이제 카톨릭교 신자 수가 많은 편은 아니죠. 이곳에 비하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 사실 그 아마 이미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그 한국천주교회 안에서 그 주임사 참여하는 신자들 수가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시죠? 금시초원이신가요? 네, 19%인가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30%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까지 많이 그 비율이 내려가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이제 신자들의 열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 주일날에도 이렇게 부득이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주일날 놀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 상황 간신히 참여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신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들 그렇게 이렇게 여유 있게 내가 주일마다 꼬박꼬박 그 정말 성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신자분들이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시간을 쪼개서 미사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정도인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중에서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오는 영성 서적들을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그 신앙에 대한 강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바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가 그 젊은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다들 이런저런 일도 바쁘시고 이런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그래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 찾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아마 바울달에서도 이런 편찬 작업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제 그 이 책을 쓰신 그 알베르 마누아 신부님 이제 나중에 추기경님 계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성경신학자예요. 그리고 이 성경신학자의 입장에서 그 현재 이스라엘 특한 공의회에서 폭신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 중에서 보편 사제직이라는 그 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책을 이제 성경신학자의 입장에서 풀어준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성서학적으로 되게 풍요로운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좋았는데 사실은 이러한 설명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특한 공의회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신학적으로 같이 옆에서 해줘야 이 책을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때 그 역자 후기에 그 교신학적인 입장을 좀 썼었는데 이제 그 아마 이렇게 출판 규정에 그 이 본 저자의 글보다 역자의 글이 더 많으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래서 뒤에 아마 현재 몇 페이지만 남아있고 제가 사실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할 작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미 읽으신 분들 혹은 앞으로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이 굉장히 풍요로운 책이고 되게 좋은 책인데 이 책의 이해 폭을 더 넓히는 것 그리고 그 넓힌다는 것의 의미는 현대 카톨릭 교회가 이 보편 사제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말씀드린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 될 건데 제가 주로 하는 건 성경신학적 입장이 아니라 이제 교회신학적 입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려운 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카톨릭 교회가 이 보편 차대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전체 가르침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가르침의 내용 아마 그 제가 처음에 그 책이 나온 거를 딱 봤는데 이게 주황색 딱지로 2018년 99년 독서라고 돼 있어서 전 아 이게 누가 이렇게 붙여주는 건가 없다 했더니 이제 수녀님들이 붙이셨다고 아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했던 이유가 이게 뭐, 이, 저야 뭐 이 책이 많이 나가든 안 나가든 저랑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정말 이 책은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평신도의 정체성, 평신도의 품위, 품위입니다. 품위. 평신도의 품위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보편사제직 문제입니다. 그 아마 제가 이 책에 머릿말에도 썼지만은 그 2차 바티칸 공의회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카톨릭교회의 미래는, 그리스도교의 미래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받은 이 사명, 보편사제직을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정도였었어요. 실제로 공의회 때 많은 주교님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이 보편사제직을 다룰 때 반대도 없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카톨릭교회가 그 다른 이제 그리스도교의 가톨릭 교회도 있고 여러 개신교 종파, 개신교 종파가 한국에 수백 개 있어요. 저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크게 이제 뭐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그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을 또는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웨슬리의 감리교도 있고 하여간 너무 많아서 셀 수는 없는데 그 이 가톨릭 교회가 그런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 하고의 뚜렷이 보이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교계 제도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개신교에도 목사님들 계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은 사실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이 교계 제도는 굉장히 세계적이고 견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종교학과 학생들하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하면서도 이 그 교회 안의 제도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 사실 현대 한국 제가 다른 데 잘 모르겠고 한국 사회 안에서 그 가톨릭교회 신자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교계 제도에 속하시는 분들과 아주 좋은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연루된 사건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문제가 아마 권위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쵸? 이 성직자의 권위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만 카톨릭 교회 신자들이 느끼는 그 성직자의 권위라고 하는 측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개신교 같은 경우 혹시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강의하면서 학생들하고 나눈 이야기에는 이제 개신교 안에 훨씬 덜하긴 한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제 목회자의 권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사실 있는 것이고 이 권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이 공동체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 평신도 이 보편사제직의 문제를 다룰 때 그 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보편사제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좋은데 다루는 건 좋은데 너무 강조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사실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이제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제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제직을 받았다는 걸 너무 강조하게 되면 마치 직무사제직을 낮게 보는 폄하해서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사제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신자들이 보편사제직을 잘못 알아들어서 나도 사제, 너도 사제, 우리 다 같이 사제네, 같이 뭐 같이 있자, 같이 하자 이런 그러니까. 놀자로 너무 심한 표현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냥 보편사제식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너무 자세하게 굳이 강조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2차 비판공의회는 보편사제식을 강조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선포한 문헌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헌장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이 교회 헌장 안에서 그 두 개의 항목이 보편사제직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소속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헌장 전체 안에서 두 개의 항목을 차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헌장이 이제 교회 본질을 다루고 하느님 백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교계 제도, 특히 주교 직무를 다루고 그 다음 평신도를 하나의 장으로 다룹니다. 이 평신도를 다루는 장, 그러니까 장에서도 이제 평신도에 대해서 평신도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하느님 백성을 다루는 항목 안에서 하느님 백성 다루는 항목이 9항부터 17항까지 8개의 항목인데 8개의 항목 중에서 2개가 보편사제직이에요. 그러면 비율이 많죠.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신도, 교령도 9개의 항목인데 그 중에 이제 평신도의 보편사제, 평신도가 갖고 있는 그 사제직에 대해서 또 한 해에 하나의 장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장 안에서 이 보편사제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 평신도들이 그 회의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제 너무 강조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독일 주교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신도가 자기가 사제직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제직을 받은 줄도 모르는 것이 자기가 직무사제직을 받은 줄 알고 행동하는 것 보다도 교회에 더 해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평신도가 자기가 직무사제직을 받은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보다도 오히려 자기가 이런 사제직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맹맹하게 죄송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제직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신도들이 오히려 교회에 말이 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더 해롭단 말일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가끔 나 명명하게 살아가는 나는 교회 해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시죠? 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가 이 보편 사제직을 받았다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부터 할 일은 오늘 저희 할 일은 뭐냐면 이 보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보편사제직을 아까 제가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장 안에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 백성 안에서 다루어진 보편사제직의 개념을 먼저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우리의 큰 주제는 보편사제직이지만 저희가 몇 가지의 소주제를 다룰 거예요. 뭘 다룰 거냐면은 그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백성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대해서 들으실 기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2차 바티칸공의회는 굉장히 그러니까 혁명적 공의회라는 평가를 받아요. 2차 바티칸공의회 뭔지 들어보셨죠? 네. 2차 바티칸공의회가 굉장히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편사제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사제직이 뭔가를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볼 거 뭐냐면은 그 이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편사제직의 수행과 거룩함의 문제는 굉장히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초점을 제가 보편사제직과 거룩함 도대체 거룩함이 뭐냐 라는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분량을 작게 해서 그 이 통신도의 정체성이 뭐고 통신도의 사명이 뭔지를 다루는 것으로 이 오늘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괜찮겠죠? 네. 제가 가능한 어렵지 않, 근데 혹시 책을 열심히 읽으실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제가 가능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볼 것은 뭐냐면은 그 보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마 여러분들이 이츠바 항공의 교회 문장을 보신 적, 그러니까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아 좋습니다. 그 교회 문장이 몇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8개의 장이 되어 있어요. 8개의 장. 그래서 1장에는 이제 교회의 신비,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2장이 하느님 백성을 다룹니다. 그리고 3장이 교계 제도, 주교 직무를 다루고 4장이 평신도, 그 다음 5장이 교회 안에서 거룩함으로의 소명, 그 다음 6장이 수도자, 7장이 순리하는 교회, 8장이 마리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해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먼저 볼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그 이 그러니까 하나 교회의 본질을 다룬 다음에 바로 그 하느님 백성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하느님 백성이 교회의 본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사실 쉽진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2차 바티칸공의 전에는 전까지 안 가도 되겠다. 제가 이제 그 교회론 강의를 할 때 특히 이제 가톨릭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렇지만은 신자가 아닌 종교학과 학생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자 교회 그럼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안 들려요. 멀어놓고. 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건물. 성당 건물. 그쵸? 또요? 신부님, 수녀님. 그쵸? 또요? 십자가. 미사. 미사. 아, 열심히 부탁님 소리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톨릭 교회,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떠오르고, 성당도 얻어오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 성직자 수도자를 떠올려요. 생각보다 아마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차 바티칸공의 이전에 카톨릭 교회를 이제 설명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 이 신학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그 교회론 책을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 1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다.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는 이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열두 사도를 뽑으신 거를 이야기합니다. 제 2장은 교황. 교황이 누구인가? 제 3장은 주교 직무를 다뤄요. 평신도는 어디 있었을까요? 4장에.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바티칸공의 이전에 사용됐던 신학 교과서 안에서는 평신도를 고유의 장으로 다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주로 교황직, 수교 직무를 주로 다룹니다. 수도자도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차 바티칸공의 이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바로 교계 제도가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 교과서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중세 때 아주 오랫동안 이제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거의 13세기 이후로 2차 바티칸공의 직전까지 거의 700년 가까이, 거의 700년 가까이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 현장 이 나오기 전에 처음에 나왔던 그 이 초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예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주교님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불러놓고서 자 우리 이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먼 데서 왔는데 전 세계 주교님들이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달려서 날아서 왔는데 멍청이 안 이렇게 시간을 그냥 막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공예를 소집하면은 미리 준비위원회에서 주교님들이 토론할 거를 미리 마련을 해요. 그거 이제 초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그 교회원장 초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초안을 이제 불러드리면 차이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투쟁하는 교회의 본성. 저기 투쟁 그러시는데 그 옛날에 저도 교리 배울 때 교회 세 가지 승리한 교회, 정화 중인 교회, 투쟁하는 교회 이런 교리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만 꼭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렇게 옛날 사람 아닌데요. 저 옛날 시골에서 교리 배울 때, 천정성지 교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었어요. 투쟁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정화 중인 교회.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교회. 정화 중인 교회는 연옥교회. 그 다음에 이게 투쟁하는 교회는 이게 지상교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안 배우셨나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이제 보통 투쟁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당연한 말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때 너무 정말 당연한 거였던 단어였죠. 투쟁하는 교회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 투쟁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가 주교직, 네 번째가 상주 주교들. 이거 이제 교부장은 반드시 자기의 교부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교직, 상주 주교들, 그 다음에 복음적 완덕의 상태들, 그 다음 드디어 여섯 번째 평신도, 그 다음 교도권, 그 다음 교회 안에서 권위와 순종, 뒤에 이제 마지막에는 국가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이미지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술 마신 분들이 한 거니까 맞을 거야. 그러고 계시나요? 어려우세요? 괜찮아요. 이 초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 초안은 버렸어요. 주교님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주교님은 버렸어요. 왜 버렸는지 감 잡히시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게, 이 초안의 내용들을 들었을 때 받은 인상이 어떠셨어요? 딱딱하죠? 엄격하죠? 딱딱하고 엄격한 이유가 드는 이유는 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계제도, 교도권, 권위, 순정 이런 것만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이 모이던 주교님들이 들었을 때 지금 현대사회에 이런 걸 교회가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사람 다 도망간다. 숨 막혀서 못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초안은 버리기로 하고 다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준비를 했을 때 그 이제 초안 나왔던 그 이제 다음 나왔던 초안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첫 번째가 교회의 신비,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다루는 거고, 두 번째가 교계제도, 세 번째가 하느님 백성 특히 평신도, 네 번째가 그 거룩함으로의 소명. 아까보다 훨씬 낮았죠? 그쵸? 그런데 보시면 아직도 교계제도가 먼저예요. 그쵸? 그래서 이 논의를 하면서 이제 주교님들이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 교계제도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교계제도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느님 백성을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는 입장, 그 의견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계제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부분이죠. 이거 이해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그쵸? 당장 예, 사제수가 많습니까? 신자들수가 많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해놓고도 그쵸? 한국에 지금 사제수가 만여 명 정도 될 거예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카톨릭교 신자수가 거의 5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적으로도 그렇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제들 혼자서 교회를 다 이끌어가진 않아요. 만약에 분당에 사제 혼자 달랑 남고 신자가 아무도 없으면 도봉당 폐쇄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성직자들의 교회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으나 그러나 전부인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직자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헌신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리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계 제도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긴 하지만은 교계 제도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계 제도를 먼저 다루기 전에 전체로서의 교회,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 전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제 아까 3장 하나님 백성 특히 평신도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 백성을 이 두 개를 쪼개서 하나님 백성을 앞으로 끌고 와서 교계제도보다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평신도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백성과 평신도는 동의어입니까? 같은 말인가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사제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헷갈리시면 자 주교님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어 교황님은 하나님 백성일까요? 자 자신 없으신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건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모세를 포함해서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의에도 어떻게 보냐면은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평신도와 동의어가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다. 더 세게 얘기하기 위해서 교황을 포함해서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굳이 평신도하고 동일시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건 카톨릭 교회의 정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문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 교황님은 주교가 아니잖아요.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님이시죠. 자,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을 이제 전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교회원장 2장에 하나님 백성을 개최를 시킵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전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둬요. 그쵸? 제가 아까 모세 얘기 잠깐 했지만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으며 어쩌고 성가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떠오르는 건 뭐냐면 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백성. 그쵸? 하느님께서 이방인 이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신 이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느님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을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역사 안에서, 즉 인간들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과 함께 걸어간 백성,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 예수를 따라서 모인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신약의 새로운 백성이 이스라엘 이 백성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해되시나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공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저희가 아까 공예 이전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피라밋 형태의 교회 이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시면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피라밋으로 돼 있어서 맨 꼭대기 교황님, 그 밑에 주교님, 그 밑에 신부님, 그 밑에 나 이렇게 있는 그렇죠? 이런 상명하다의 시기에 보통 이제 피라밋 구조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게 2차 바톤 공예 이전의 교회에 대한 이해였었어요. 근데 공예는 이제 그런 이해를 벗어나려고 이야기했었고 그 벗어나면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교계제도는 하느님 백성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분리되어서 하느님 백성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께서 부르신 백성이고 이 하느님 백성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동호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너 예수 좋아하니 나도 예수 좋아해. 그럼 우리 같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동호회가 아닙니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오긴 했지만은 나를 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느님이세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느님께서 부르셨고 하느님의 부르심은 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쟤 불러볼까? 이렇게 내 앞에서 놀게 해야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은 항상 사명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신 모세를 선택할 때, 아론을 선택할 때, 예언자들을 선택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할 때를 보시면은 항상 예수 하느님은 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싶어서 선택하세요. 그거 아시죠? 네, 괜히 불러서 옆에 듣고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은 늘 사명을 갖고 있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의 이 새로운 백성도 그냥 모여서 우연찮게 모여서 같이 하는 백성이 아니라 분명히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백성입니다. 그 공동의 목표를 이제 공의에는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조금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백성이 이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제도가 바로 교계 제도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교황님이든 주교님이든 신부님들이든 교계 제도에 속하신 이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했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 백성 위에서 하면서 단순히 권력을 누리고 권위를 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 백성에게 하느님께 주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봉사하도록 세워진 제도인 겁니다. 공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계 제도가 세워진 이 목적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하느님 백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속에 하느님 백성 바깥이 아니라 그 속에 교계 제도를 배치함으로써 교계 제도가 무엇을 위하여 설립되었는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하느님 백성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백성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사제직의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보편사제직과 함께 그 하느님 백성의 예언직에 대한 것도 있어요. 이제 이거 예언직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예언직은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조금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릴 거긴 해요. 네,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보편사제직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편사제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갖고 계시는 게 사실 이게 통신도 희년필독서로 되어 있긴 하지만
보편사제 미리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보편사제직은 평신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평신도니까 보편사제직, 신부님은 직무사제직, 신부님은 직무사제직, 나는 보편사제직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교황님도 보편사제직을 받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교황님을 되게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것 같으신가요? 아마 보편사제직의 내용을 듣고 나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실 겁니다. 보편사제직은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들 모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모든 신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보편사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신 상태에서 이 하느님 백성, 즉 주교로부터 마지막 통신도에 이르기까지 이 하느님 백성이 수행하는 그 보편사제직에 대해서 교연장 10항, 그러니까 하느님 백성을 다루는 2장의 행복입니다. 교연장 10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고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신자들은 자신의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자, 기억해 주세요. 왕다운 사제직. 이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참 좋은 말이다 싶죠? 자, 이게 왜 좋은 말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사용한 언어들이 굉장히 정제되고 되게 아름다운 말들이 많아서 어떤 말이어서 이렇게 좋다 보면 거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게 왜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편사제직을 이해하게 되는 근거를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책에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특히 저희는 이제 5절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의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죠.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이건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에 지금 임금의 사제단이라는 말을 좀 이게 여기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이 텍스트의 번역이 이제 그냥 공의에서도 제가 보니까 임금의 사제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임금의 사제들. 근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그 여기 이 만화하신 분들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제들이라고 하는 아 나도 사제, 너도 사제, 우리 모두가 사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제, 너도 사제, 우리 각각이 사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제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제 직무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임금의 사제직이라는 말로 임금님의 사제직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왕다운 이해되시나요? 왕다운 사제직. 왕다운 사제직이 뭐냐고 이 왕당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내가 임금님이 계시고 그 임금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는 무슨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이렇게 궁궐에서 무슨 그 이 신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느님의 백성이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누가 없죠. 그쵸? 누가 없어요. 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주권을 가지고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게 왕 이거죠.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 각 집안에도 왕이 계신가요?
자, 상상하시는 분, 그쵸?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을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면 왕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사제직을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왕당사제직이라는 말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사제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이게 복수형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제 저희가 보편사제직에 대해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도 이야기할 건데 이 가톨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보편사제직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즉 내가 사제직을 수행해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제직의 수행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각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나도 하고 너도 하지만 이 사제직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 보시면 이 책의 일부에 뒤에 보시면은 성체성사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읽어보신 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체성사와 보편사제직을 연결시킨 절이 있어요. 즉 이 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이 보편사제직은 성체성사 안에서 완결될 거예요. 근데 그 성체성사는 직무사제직과 함께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가톨릭교회가 이야기하는 보편사제직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밑에 있는 그 부제로 나와있는 그리스도인의 보편사제직이에요. 원래 제목은. 딱딱해서 이제 한국말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 제목을 만들 때 사실 좀 그 수님들하고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또 이 원래 의미를 살리자니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이렇게 삼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사제로 삼으셨으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 제목은 그 가톨릭의 보편사제직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개별적 차원으로 머물러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한 백성으로 사제로 삼으셨다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일단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왕의 사제직이라는 말로서 이 만화하신 분님은 이게 공동체적 특징을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서 사제직이라는 말로서 의미하는 것이 사제적 유기체 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기체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유기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이 펜은 유기체가 아니에요. 자 펜은 유기체가 아닌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또는 얘는 진짜 꽃인지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다 그쵸? 진짜 꽃이 아니면 얘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의 생물체들은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왜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면 유기체의 특징이라는 것은 유기체는 어떤 물질들을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료들이 모아서 거기 모아진 어떤 이렇게 덩어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가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왕당 사제직이라는 말이 유기체를 사제적 유기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제적 유기체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도 사제직을 수행하고 너도 사제직을 수행하고 우리 모두가 다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우리의 사제직 수행이라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을 주어가면서 사제직을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자, 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보편사제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미 나타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을 바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재물. 자, 여러분들이 영적 재물 이런 것만 바치셨죠? 언제 바치시나요?
네, 안 맞추시고 나한테는 안 맞추세요. 매 순간. 매 순간. 그쵸? 자, 자 그러면 갑자기 힘을 입힐 때 맞추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거를 분석하시는 건 좀 어쨌든. 자, 여러분들이 영적 재물을 받을 때 뭘 바치시죠? 기도, 그쵸? 희생, 또 내가 하기 싫은 거, 꽉 참됐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사 참념 이런 것도 쓰시겠죠? 그쵸? 이런 걸 영적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재물도 그런 거냐? 물론 그런 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마 이제 넘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내적인, 그쵸? 또는 정신적인, 뭐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이 만나시경이 굉장히 정확히 짚어냈는데, 성경 안에서 특히 바울서간이나 이런 데서 영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보통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러 신지가 하나님 백성을 신자들을 가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러잖아요. 성전. 그 성전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성전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하나까지는 그냥 직역하면 영적인 집이에요. 네. 우리는 영적인 집이에요. 나 몸이 있는데 그럼 영적인 집을 잘못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집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곳.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내적인, 정신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재물이라는 건 뭐냐? 영적인 재물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이 재물을 바친다는 건 재물. 그럼 재물을 내가 뭘 바치느냐? 재물이라는 말도 이제 구약과 신약의 변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재물은 보통 동물을 잡아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여기 우리 교회원자들도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재물로 바치라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살리는 재물로 바쳐야 될지 앞에 깜깜하잖아요. 살리는 재물로 바친 건 아마 성직자 수도자는 살리는 재물로 바친 것 같긴 한데 나는 어디 살리는 재물로 바친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살리는 재물이 뭔가를 봐야 돼요. 자, 구약 성경에서의 재물은 보통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신약에서의 재물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은 다 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께 바쳐지는 그 재물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재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힘은 뭐냐? 자, 구약 성경에서 재물이 하느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 엘리야가 바알 신의 사내들과 싸웠던 얘기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그쵸? 그 얘기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즉, 어떤 재물이 하느님께 받쳐진다고 하는 그 표시는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에 의해서 이 재물이 하느님께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불은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 마누아주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에서 바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바칠 때 그 성령이 이 재물을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이 얘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교회원장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재물로 바치고 약간 무섭긴 하지만 이 거룩한 산 재물이라는 말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적 재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내가 뭘 바쳐야 되느냐? 우리가 뭐 부추기도 몇 번, 희생 몇 번, 자기도 몇 번 이걸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것도 포함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의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적 재물을 바친다 또는 자신을 거룩한 산 재물을 바친다 그러면 성직자 수도자만 사람들 생각을 하니까 그럴까봐 교회원장은
그 이 동신도들도 이 보편사제직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밀접히 결합시키신 평신도들에게 당신, 일단 그대로 읽겠습니다. 당신 사제직의 일부도 맡기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여기 사제직의 일부라는 말을 들으시니까, 아, 그러면 우리 신부님은 이딴 말, 이렇게 피자 한 판을, 사제직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사제직을 피자 한 판으로 치면, 지금 사제는 피자 한 판만큼 다 바치고, 피자에 한 조각이나 바치나 보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의 원래 의미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당신 사제직의 일부도 맡긴 게 아니라, 당신 사제직에 참여하게 하셨답니다. 신자들이 받은 사제직이 그리스도가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제직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조금 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전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직무사제직인데 그 관계는 그 차이는 저희가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제직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니 하느님이 주셨다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 하시면서 받으십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로 받아들여 주신 하느님도 고맙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온전히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다르게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된 사람들로서 놀랍게도 언제나 그들 안에서 성령의 더 풍부한 열매를 맺도록 부름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 자,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의 노동.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에요. 죄 빼놓고, 물론 죄는 안 돼요. 죄 빼놓고, 게임 중독에 빠져있으면서 이것도 성령 안에서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들입니다. 먹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또는 가정 생활에서 애들 키우는 거 또는 부부 생활 하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일상의 노동. 아, 내가 이 캐시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세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일단 예수마리의 열쇠 탈 수가, 돈을 세야지 내가 예수마리의 열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 하느님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도 어떻게 이게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이 될 수 있느냐. 내가 비록 정신적으로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의 시작과 끝에 이 일을 내가 하느님 안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씨름하는 그 일들이 전쟁, 특히 이제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전쟁을 치시잖아요. 저 어제 잠깐 지나가면서 보니까 중2는 시험폭탄보다 더 무서운다면서 그거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힘들잖아요. 애들 키우시는 일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내가 비록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루를 열면서 이 아이들을 대하면서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바친다면 그 일은 하느님께 바치는 재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물은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정말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부끄러운 재물이 아니라 협소한 재물이 아니라 큰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물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 교회 안에서 중책을 맡는다거나 아니면 성당에서 어떤 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보통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보실 때 큰 일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일의 기준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 성인 성녀들을 읽으시면 예를 들어서 소아디라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이 중병을 앓으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침대 위에서 병석에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잖아요. 그렇죠? 그 봉헌이 교회를 위해서 중책을 맡는 사람들보다 더 작은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의하실 수 있나요? 하느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되신다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무력함이지 빌라도의 권력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하느님의 눈과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사람들의 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30사항을 마저 읽겠습니다. 읽고 조금 쉽게요. 힘드시죠? 그래서 보면은, 자, 저희가 지금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노동, 심신의 휴식은, 그러니까 일상노동까지,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요거, 심신의 휴식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거, 그렇다고 맨날 먹고 놀고 마시면 안 되지만은, 정당한 노동 후에 쉬시는 거, 마음과 몸을 쉬는, 잠자는 것까지도예요. 잠자는 것까지도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더욱더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낸다면, 즉 성령 안에서 일을 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제 고통의 순간에서 그 고통을 성령 안에서 견뎌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영적 재물이 된다. 이게 보편사제직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성찬례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도의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 저희가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의 관계도 요즘 때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앞에 저희가 왕다운 사제직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사제직은 공동체성을 띈다는 걸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미사를 성찬례에 참여하는 걸 예를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께서 즐겨받으시는 그 영적 재물을 바쳤어요. 내가 보편사제직을 수행했잖아요. 그렇죠?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에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찬례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미사에 어떻게 참여하나를 보시면은 자, 주임사 때는 또 메인사 때 미사 전에 가져갖고 헐레벌떡 가져서 종 땡칠 때만 탁 앉아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그 바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면 이제 미사 전에 가면은 단 5분이라도 조금 마음 좀 가다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나 이런 반성도 좀 하시고 좋은 일이 있었으면 감사도 하고 부족했으면 아예 부족한 대로 받쳐드리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까? 아시죠? 그리고 봉헌 때 여러분들이 봉헌금만 다랑다랑 들고 나가서 땅 넣고 팩 나오시고 하는 게 아니라 봉헌 때 봉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삶 또는 일주일의 삶을 같이 봉헌하잖아요.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봉헌하면 그럼 사제 가는 일은 뭐냐면 사제의 봉헌과 여러분들의 그 봉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미사 때 사제가 바친 그 기도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제는 하느님 백성의 이름으로 하느님 백성의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제단 위에서 예수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봉헌하지만 사제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지만 동시에 이 사제는 하느님 백성이 바치는 그 제물을 같이 바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면서 사제가 미사 때 재물을 봉헌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평상 일상생활에서 했던 그 영적 재물도 함께 제단 위에서 같이 받쳐짐으로써 우리의 보편사제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실은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이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잠깐 쉬셨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편사제직과 직무사제직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